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, 전일 특징주입니다. 아,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 종목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. 외국인도 또 기관도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도 동시에 매수한 종목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외국인은 천억이 안 되는 한 800억대 순매도가 있었는데요.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.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, KB금융, 네이버 이런 순서로 지금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판 게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고요.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로템, LG전자.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동향 없던 걸로 보여지고요. 자, 기관 투자가들이요.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. 어제 뭐 그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고 삼성 SDI, LG 화학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. 매도는 SK하이닉스를 7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. 그 밖에 뭐 유한양행이나 LG노텍, 한국전력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.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요. 기관도 마찬가지로 팔았군요.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기관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삼성전자, 삼성 SDI, LG화학, 에코프로비엠, 솔브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반도체가 2차전지예요. 맞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뭐 그 기관들 매수에 따라서 1,400억 순매수가 있었고, 삼성 SDI는 좀 툭 떨어졌습니다. 380억, LG화학은 310억. 지난번에 인도 공장 화재 때문에 애를 좀 먹었었는데. 네.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솔브레인은 뭐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차트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솔브레인. 예,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일본하고 이제 반도체 그 이 소재 관련주들 그때 한번 애를 먹다가 긴 조정을 받았어요. 받고 지금 이제 양선을 하나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요 위에 121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거래를 좀 세웠어요. 뭔가 좀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분쟁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. 에코프로비엠 어우 좋았어요. 정고점 넘겼어요. 거래도 좋고 이건 이제 거래가 좀 더 실려준다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적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고 이제 보여지고요. 다음은 이제 LG화학입니다. LG화학은 뭐 인도 공장 때문에 애를 먹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1 이동 평균선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좀 한번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이 부각돼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그 좀 눌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삼성 SDI. 삼성 SDI 괜찮네요. 가뿐합니다. 정고점이 위에 있긴 해요. 정고점이 위에 있긴 한데 거래들 좀 늘어나면서 장대 양산 하나 세우고 옆으로 기다가 또 장대 양산 하나 세우고 옆으로 기다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. 삼성전자. 삼성전자. 삼성전자 늘어지고 있습니다. 늘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2월 17일 이후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 동학개미들이 한 22조 원을 그 주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 대부분 전부 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샀으니까 동학개미라 그러지 않았겠어요? 좀 물려 있습니다.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. 삼성전자가 ETF를 제쳤네요. ETF 제치고 1등으로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명문제약이 일반 종목으로는 두 번째예요. SK하이닉스도 제꼈어요. 뭔가 좀 이 제약주 쪽에서 좀 바람이 불었던 걸 봐야 되겠죠. 부강약품, 유한양행, 삼성 SDI 이렇게 돼 있고요.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다음에 SK바이오랜드와 시젠, 조화제약, 에코프로비엠, 셀트리온 제약 이런 순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역시 이
거래대금이 많고 시장에 관심이 많은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물려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. 그러게요. 기회가 있죠. 네.